뭐 샀어? 먹어줘도 그렇게 급하시대. 억수로 급하다 그러기 전에 다 끝내버려야 되는데. 저런 씨 한참 봐야 사람 같은 놈. 리종혁 중대장 동지의 집입니다. 니들 뭐하니? 이모님이 무슨 권리로? 내가 진짜 이모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지. Where is my daughter? Follow me. 뭐라? 아 따라오라고? 오늘은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명품 신스틸러로 활동하는 김선영 배우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20살이 되던 해인 1995년 연극이 끝난 후에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우선 그녀의 진가를 알리기 시작한 잠복근무로 가보겠습니다. 수학 선생님을 연기합니다. 승희가 오늘 이상하네. 이런 문제를 다 틀리고. 누구 풀어볼 사람 있어? 아, 누구는 새로 전화 보내있지? 네. 네 여우기 전에 전교 1등 했다면서. 나 실력 빨리 한번 해봐. 아, 아닌데 그... 겸손 떠나. 나와봐. 들어가. 다음에 풀자. 위험한 상견례에서는 가게 주인을 연기합니다. 이미 손 어때껌이네. 혜택껌 한 통만 주셔. 우리는 저 혜택 이런 지급을 안 하지. 남들 때문에 그런 거면 잘 알아.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공격적이네.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그래요? 아저씨 내가 내 눈깔 가지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데 와. 양의를 보고 보든지. 아래 아직 안 끝났는데 여보세요. 이거 분노해 말어. 하나를 먹어버렸어요. 짝지향은 전화기까지 마음에 안 들어. 국제시장에서는 시장 아줌마를 연기합니다. 같이 좀 웃고 살자. 웃음을 팔아가 장사를 하는 남편 없는 거 티나. 남편이 그거 뭐하노? 위험한 상견례 2에서는 카메오로 출연해 짧지만 굵은 연기를 선보입니다. 여기 앉아봐. 야! 여기 와서 앉을까? 철수 모님은 아직 안 오셨네. 아빠는 뭐 하시는? 경찰에 수배 중이세요. 그러면은 엄마도 수배 중이세요. 지금이 나 같은 알다. 선생님 같은 손길이 필요할 때다, 그치? 개인적으로 김선영 배우의 디테일한 표정 연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인사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로지도에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우려되어옵니다. 오늘 아들 생일 잔치는 탱고 지점에서 한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더 하실 말씀.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니? 저보다 어린 여자예요. 서부 전선에서는 아줌마를 연기합니다. 안 돼! 저 뭐요? 노래 잘한다! 오! 시장에서 어떠신데요? 눈이 쑥 들어갔네. 저 얼굴은 장군인데 계급도 쫄병 주제에 용감하셔요. 남편 말을 잘라먹어! 아이고! 저 지나가는 개가 없겠네 아주. 눈에서 한번 쳐봐라! 저 한번 쳐봐라! 야! 총쏠 사람이다 이거! 17에 시집을 왔어! 정주! 스크린 속 신 스틸러로 열연하며 확실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장군급이에요. 아저씨가 이번에 남친의 경사라들의 응답하라 1988에서는 동네 아줌마 3인방 중 막내 선호마를 연기합니다. 아 근데 학급이 와 그랬는데. 아, 몰라. 담임쌤 결혼한단다 국사쌤하고. 원래 연애를 했는데 마이클한테 딱 걸리쁜 거지. 그걸 다 안다 그걸 다 알아. 선우가 왔었다 얘기를 다 하니까. 그녀의 생애 첫 드라마였고 라미란 이일어 배우의 도움으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잖아 탱이는 어째서 같이 안 왔대? 아직 빌려라 그랬어. 천원의 최서범을 무슨 뿌리 듣게 물어먹네. 안녕하세요. 어 인사 들어오시오 우리 집 사위. 태기는 우리 진주하고 결혼시킬 건데요. 반가워 새엄마야. 뭐 재미난 얘기 나오게 했습니까? 성님이 정보의 아버지 보고 도둑놈이라 하는데. 네 이 사람 배꼽 도둑 아닙니까? 이 배꼽 도둑은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선착순 한 명? 혼자 살랍니다. 안 먹고. 아 난 전방 한 개 터신 것 같은데. 너 뭐 샀어? 먹어줘도 그렇게 급하시대. 억수로 급하다 들어오기 전에 다 끝내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정력이 안 좋다던데. 뭘 소리 한다. 떨어뜨리려고 안극하십니까? 말 속상하네. 자연스러운 사투리 연기는 물론 호르몬이 역을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선생님 진짜 부자 된 것 같다. 언제 한번 이래 연탄 쌓아놓고 살아보겠노. 아 참 오늘 저녁 하시마. 전복 적겠어. 그럼 좀 이따가 내 요만큼만 좀 덜어줬어. 누가 온다케 하고. 누구? 아들 할미. 뭐? 내 사람 이제 암치도 않다. 서방 잡아먹은 연이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 어머니가 무슨 벼슬이야? 뱃돈 주고 땄대? 걔한테 속리해. 흥미 왜 이래 흥분하고 난리고. 바보같이 한마디도 못. 으이구 답답이. 말하면 뭐하노? 내 입만 아프지.
살 떨어졌니? 오늘 살 겁니다. 미리 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넌 옷이 그거밖에 없냐? 오둔복도 달아나겠다. 내 자식 잡아먹고 내 새끼 연금에 내 집에 살면서. 우리 잘 삽니다. 신경 쓰지 마시소. 나보라고 이러는 거니? 학연도 이런 학연이 없어. 저도요. 우리 엄마 귀한 딸입니다. 이래 험한 말 듣고 사는 중 알면은 눈에 피눈물 쏟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이소. 아들 메이커 신발은 못 사줘도 한 개도 안 부끄러워 내 보란 듯이 살깁니다. 제발 좀 그만 좀 찾아오이소 어머니. 아시지 어머니. 많았죠. 애들 옷이나 사입혀. 내 새끼들 주는 거야. 필요 없습니다. 안녕히 가시소. 시청자들은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왜 여태껏 안 나왔느냐라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선우야, 이거 먹고 자자. 예? 엄마, 웬일이고? 어? 배우는 어디고 엄마? 꿈에서 올라온 엄마는 참말로. 어? 지금 우리 집에 온다고? 터미널! 잠깐 들릴게. 한 30분밖에 안 걸린다. 이따 보자. 선우야! 저기에서 왜 안 오신다가! 비싸니까 비싸! 아, 잠깐만 수고! 갖다 줄게요! 여보세요! 신원호 PD는 국제시장에 출연한 김선영을 보고 저 아줌마는 배우가 아니라 동네에 사는 사람인가 라고 착각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눈에 담아두었다가 그녀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다 했습니다. 안 돼, 크겠지? 이건 별명자다. 서울에도 이런 거 판다. 아유, 참. 진주야, 할미 간다. 거시로! 있으면 뭐 하겠노? 네 신경만 더 쓰인다. 나오지 마라. 아니 선우 외할머니 오셨으니까. 어디서 가실라고 얘? 아들이 다리를 다치가 바로 가봐야 합니다. 여기 간다. 남동생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오신 게가. 남동생 때문에 무슨 내 감시하러 오겠지. 맞나? 여 내 좀 봐라. 지금부터 생쇼를 다 했다 생쇼를. 딸 우리 진주는 누구 딸? 엄마 딸. 누구는 시끼. 그저 그저 그저. 착하고 예쁜 우리 딸에게 주눅들지 말고 살아라. 몸 조심해라. 하, 참말로 잘 마시. 저건 또 언제 봤나? 눈산다 진짜. 엄마. 선영아, 여보세요. 엄마. 그녀는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엄마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전히 엄마는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에 있는 이름이다. 강만수 씨 계세요?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강만수 씨랑 관계는요? 시어머니입니다. 사인해 주시고요. 이게 뭡니까? 경매에 붙인다 가는데요. 강만순 씨가 돈을 안 갚으셔서 경매에 붙인다고요. 누가 내 집을 마음대로 조상을 잡힙니까? 강만순 씨가 집주인인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끊겠습니다. 어마이! 아니 사람이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네 시동생 깜빵 살게 하니? 그래도 이 집은 건드리시면 안 되지요. 그거 내 새끼 목숨 값인 거 잊지 마라. 집 넘어가면 애들은 회원동으로 보내. 너보다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이거 어쩌노 이제. 그 시어머니 진짜 너무한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아 짜증나 진짜. 내 편이 나타났다는 생각에 카메라가 세팅될 때부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나도 남편 몰래 훔쳐둔 돈 한 200은 있어. 어디 아는데 한 빌리볼게. 나도 염치가 있지.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선우야 괜찮아. 신세 지는 거 민망해할 필요 없어. 좀 져도 돼. 진짜 괜찮습니다. 인생 저 불공평 안 합니까? 남들한테 큰 빚 안 지고 그래 살았는데 한겨울에 우리 새 모자 막 쫓겨나게 생기십니다. 성님아 인생 이런 내만 힘드나? 얘 뭐 강남에 저 깍쟁이들만 살아 그런가? 붕어빠도 비쩍 말랐더야. 왜 그래 쳐다보는데요? 네 와 오빠한테 얘기 안 했노? 우리 오빠 얘기했지? 가시나야 오빠야 네, 너무 쪽팔려서 그런다. 살다 보면 남한테 신세도 치고 배도 끼치고 그럴 수 있다. 잘 사는 기만 비주고 싶어서 그런다. 우디치라
네가 잘 살지 지금 뭔 살아? 선영이 네가 그때 오빠 서울로 안 불렀으면 내 아직도 술만 먹고 살았을 기다. 고맙다. 아나 받아라. 발 아프다. 내가 안 받을 기다. 주는 게 아니고 빌리 주는 기다. 갚으면 될 거 아이가. 시청자들의 많은 공감과 눈물을 자아내며 배우로서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선우야, 와이야. 진짜 어때? 뭐가? 태기 아빠 말이야. 알림 합칠 생각 안 해봤어? 와이라노 또. 남은 인생 서로 말동무하면서 살면 좋잖아. 태기 아빠는 선영이 니한테 마음이 좀 있는 거 같던데. 참말로 이 사람들 미쳤는가 보다. 그냥 생각이라도 한번 해봐. 야, 아까는 뭐 곰이라면서. 돈 많은 곰이잖아. 너한테도 잘하고. 우리 선우 가슴에 뭐 대못 박을 일 있습니까? 근데 선영아, 네 인생은? 네 인생도 한 번이야. 그렇잖아. 너도 한 번은 그냥 행복하게도 살아봐야지. 안 그래? 내 새끼들이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게다만. 선영아. 고맙다고. 마늘 좀 드세요. 내일 병원 같이 갈 거지? 가야지요. 검사할 것도 많은데. 당연히 내가 가야지요. 제일 막내니까. 선생님이 제일 많으니까 선생님이 갈래요, 그만. 싫어하실 것 같아. 보라 엄마도 내일 병원 간대. 와, 어디 아프나? 보라 아빠 은행에서 건강검진권 나왔대. 그런 것도 나옵니까? 근데 내모 나무 못 잡고 별 걱정은 다 한다. 멍울이 같은 게 잡히는 것 같아. 안면모 못 잡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아니 근데 내일 병원 혼자 가게? 옆집 사는 곰도 여자친구랑 같이 가는. 에따 참말로 진짜. 미안해, 그냥 해본 소리야. 미싱 사라진 여자에서는 안마시술소 주인을 연기합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반가운 얼굴에 놀라고 반전 옷차림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합니다. 목련 안 왔나? 목련이 왜 여기서 찾아? 네가 데려갔잖아. 네, 오셨어요. 오빠 여기 우리 시간다. 현금 10일. 좀 미쳤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나가라 나가라. 전화번호 하나 주고 가요. 그 목련한테 연락 온 바로 알려주고. 그랬구나. 나도 딸이 있는데 이제 나오면 내가 물어봐줄게.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내가 연락을 줘야지. 바쁜 시간에 와서 이러는데 진짜 손님 받아야 되는데. 돈 낼게요. 카드도 되죠? 보통 현금이 좋지. 저 앉아있어요. 참 똑같네 하는 짓이. 그거 왜 자꾸 남의 소파를 뜯어. 목련이 그거 앉아서 딱 그랬다니까. 열심히 할게요. 그럼 열심히 한번 해보자. 감사합니다. 네 저 이름 지어줄게. 목련이라 목련. 네 이름. 어 왔어. 인사해야지. 신 나이도 봐. 현익이가 처음부터 목련이한테 반했어. 현익이 누군데요? 지금 같이 온 남자 현익이지. 외국에서 온 애들 등창 오는 걸 아주 유명한 놈인데. 맨날 그 두세 시간씩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어느 날 갔다 오면 울고 어느 날 웃고 미친년처럼 그러더라니까. 어느 날 아 갑자기 사람들 몰렸어. 캐릭터에 대한 넘치는 열정으로 과감한 설정을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뭐야? 건전한. 알았어. 알았다고. 바로 연락 드려. 그런 거 구매 안 합니다. 저 아이고. 미스 백에서는 장우남을 연기합니다. 차를 바꿔야 된다. 범인을 잡으려고. 공부하고 싶다 캐도 대학교도 안 보내주고. 좋으십니까? 뭐 하늘에서 뭐 시집도 못 가고 이제 하고 있어. 여자 시집방 갔다 왔습니다. 네 요새도 그 가시나 뒤치다 끌이 하고 댕기드나? 우리 집에 그런 근본도 없는 그런 가시나를. 나는 결혼한다 카나. 그거 내가 결혼할 생각도 없다. 아가 얼굴이 이런 식으로 섹시한 스타일이고 180이 넘는 상황인데. 가시나 그게 판단이 없어. 맞대가도 없는데. 맞대가도 없어. 뱉어버려 왜. 맛깔나는 연기로 영화의 소소한 재미와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경찰 아저씨한테 잘 얘기할 수 있겠지? 아 밤미기라. 밤미기가? 아이고 니네 진짜 초탕 먹어봤나?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저런 거나 사형을 시켜버려야 돼. 지금 지랄인 재미야. 말모이에서는 구자영을 연기합니다. 자 솔직히 눈싸움. 이 영화로 황금 촬영상에서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수상합니다. 말을 안 들어 처먹는다. 그럴 때 이제 부수치는 거야. 선생님 휘갈기다. 휘갈기다요? 그 말로 하면 말로 해서 될 놈이면 휘어치지도 않았지. 이해하시죠? 예.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는지 확 후려쳐버릴라. 어쩌다 결혼에서는 조수정을 연기합니다. 왜 그럴까? 예전에 왜 안 봤는데? 술 드시고 또 오셨어. 임자 있는 사람이 자꾸 찾아오고 그러는 거 범죄예요 범죄. 하나 끊어. 오지마! 잠깐 오지마! 와인 마셨구나. 당신 남편이랑 마셨어요 형수님. 형수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 XX아. 미안해 내가. 아유 괜찮아. 내가 눈을 얘기했지. 아무것도 없었다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나한테 와. 자기가 그날 밤에 그랬잖아. 너무 안 맞으면 이혼하라고. 와, 다 피곤해 죽겠으니까.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같이 자자 빨리. 내가 먼저 가서 평생 안 와. 아,
아니 갈게 오늘은 그냥 갈게 떠올게 가가 돌아보지 마 러닝타임 내내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며 판무한테까지도 소화해냅니다 이쪽은 우리 최순행의 조강기자 오수정씨 앉아 그래 송구합니다만 직장인 왜 온 거야 갑자기 온 김에 그냥 좀 봐야지 내 라이벌냐 자기는 어쩜 그렇게 귀엽냐 아니야 잠깐만 좀 봐 형수님 형수님 알았어 말라 그랬다 제발 좀 부탁할게요 오늘만 좀 참아줘 뭐. 아, 사람들 부탁 하나만 들어줘 철저한 봉사 정신으로 항상 임한다 됐다 나도 같이 올라와 내가 먼저 올라가면서 왜? 성동민 크리에이터가 아이돌과 스캔들이 많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생각해? 아 네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그녀의 사생활에서는 미술관의 관장 엄소회를 연기합니다 짧게 할게요. 성덕미 아이돌이랑 스캔들 났어요. 난 너무 싫어요. 성덕미 당장 잘라요. 무슨 자격입니까? 응? 나 엄소애인데.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시라. 부작 연애가 10대매 이러시는 건 좀 우습네요. 아, 해고하기 싫구나. 사람 치우는데 방법이 뭐 하나만 있겠어요. 근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바이. 엄소애 전 관장님. Yes. 이바노프 작품 어디 있습니까? 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네. 재판 아직 남았죠. 성덕미 큐레이터가 얘기하던가? 아니요, 그... 됐어요. 김비서! 그녀의 의상의 80%는 디자이너 매장 제품이고 그중 가장 비싼 제품은 300만 원대라고 합니다. 거기 있어. 관장님 무슨... 내가 성큐를 엄청 믿었거든. 근데 나한테 왜 그렇게 하지? 기사에 나온 아이돌과의 스킨들은... 내가 그 죽음! 정신을 차려. 악덕 상사의 감정을 실감나게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가자. 인턴 김효진.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지? 엄마 딸인 건 비밀. 그렇지. 혜연은 촬영마다 가발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굿모닝. 안녕하세요. 둘이 어떻게 같이 오지? 효진. 엄서의 딸인 건 비밀. 인턴이 아니라 상전이었어? 헐. 저기. 아, 저기. 왜 이렇게 하고 오셨어? Where is my daughter? Follow me. 뭐라? 아,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저런 게 바로 핵심 인재. 고작 우리 효진을 인턴으로 쓴다는 거는 Ryan go. 뭐야? 꽃집. 목적을 못먹게 무슨 꽃집이래. 얼굴 봤어? 동백꽃 필 무렵에서는 게장집을 운영하는 박찬숙을 연기합니다. 뭐 쟤 이뻐? 뭘 이뻐 이씨. 턱주걸에 다섯 캬. 내달라고 해야지 창문 없는 꽃집이 말이 돼? 저희는 꽃집이 아니고 술집 남편이랑 같이 호프집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 혼자 남편은 뭐하고? 프라이버시요 저 미혼이에요 아 처녀요? 에 뭐야 이게 남편은 없는데 아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놀러 오세요 그럼 가야지 뭐. 미혼모가 무슨 술집을 하냔 말이야 그럼 가보도 게장 팔면 안 되겠다 남편이 있는 게 뭐 배슬이야 누가 배슬이려? 그거 어디다 써 주차나 시키지 캐릭터를 위해 화려한 의상이나 과한 메이크업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청동문에도 네 집 샜다며? 갑자기 예약이 잡혀서 원래 우리 집 사기로 했거든. 내가 너한테 뺏겼네? 왜? 다들 네 집만 갈까? 그냥 다들 부추기가 맛있다고들 하셔서 그럼 네 집 게장은 맛이 없나? 우리 도덕적으로 살자. 그게 활력을 불어넣으며 강렬한 존재감을 입증합니다. 우리 집 양반한테 술 팔지 말라고? 나는 이 돈 못 줘. 범죄요. 아무런? 그게... 내놔! 뭔데? 그러면 말 빨리 좀 해! 5만 원만 도로 드리면 뭔 개경우야! 술 장사가 술 파는 게 죄가 돼? 한 것도 조금 팔았는지 알 게 뭐예요? 홍백이가 왜 저 짝이랑 뭐 총 맞았어? 네가 어디가 어때요? 금술 좋다! 내가 왜 개 장을 담그고 살아 몰라 저놈의 거를 장으로 안 담그고 까! 종백을 어디다 썼대요? 적재 봤어? 한마 캐물어도 말을 아냐 저기 이거 얼마예요? 3천 원 2,000원이라고 써있는데 아는데 왜 묻냐? 관심 있냐 나한테? 어. 자 여기
응? 100만 원 돈 큰 걸 왜 아줌마가 난리예요? 난리를 안 쳤어 아직. 형미야 왜 그래? 어떤 일을 벌이고 다니지 너는 아니. 형미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순지 녀석 꽃뱀한테 물린 것도 죄라면 죄 그치? 너도 똑같지. 술집 작부나 마담이나 지나치신 것 같은. 됐다 됐다 진짜. 이쁜 애들은 다 이런 게 문제예요. 꼭 이렇게 울면은 다 일이 해결되는 줄 알아. 촬영장인 구룡포에 내려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사택마을의 인민반장 나월숙을 연기합니다. 참 오늘인가? 예 오늘입니다. 뭐가 말인가? 아니 오케이 리정혁 동무 돌아온 나를 잊을 수가 있어? 어머나 나 죽어야 돼. 아니 우리 리정혁 중대장 집의 장작은 산처럼 쌓아놨습니다. 된장 고추장도 문제옥 같이 항아리마다 꽉꽉 채워뒀습니다. 아이고 참 어서 알아요. 이제 숙제할 수 있까대? 운송 된 김에 그냥 자도 된다. 이놈 새끼. 너 이번에도 꼴짜마 아주 빨개 벗겨서 쫓겨날 줄 알아. 하라. 그나저나 여보. 이번 진급때는 가망이 있겠습니까? 기우니까 당신도 그 대자동지 부인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그래. 나대의 부인 말이야. 바리바리 싸들고서 그 집에 가던데. 뭐야요? 영애 동지. 어 맞소. 영애 동지가 한바구음 터트리시는 것만 봐도 기분이 날아가서 우리. 검열을 시작하시오. 아랫 동네에서 온 말하는 박가마를 사는 걸 봤다고 하던데. 아, 명백한 모략입니다. 시세가 완료되었습니다. 찰진 밥맛에 혼이 나가서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시라요. 밥이 뭐 많이 찰지나? 잡사보시라요. 이 집은 아무 일 없다야. 못 찍어놔야 이거. 개성 넘치는 연기와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배우 인생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리 엄마는 뼈가 빠지게 달리기 장사하고 있는데 외로워서 그래서 저런 씨 한참 봐야 사람 같은 놈. 다음 어디 가? 리종혁 중대장 동지의 집입니다. 우리 오늘 김장 전투 중인데 김장할 때도 전투를 하나요? 와서 손을 좀 보태라요. 아니요. 어머, 김치를 안 먹을 거가? 예, 안 먹어요. 김치 안 좋아해서. 고생했다. 오늘 처음 왔으니 내 옆자리에 앉지 그래? 싫어요. 예쁜 사람 옆엔 앉지 않는 게. 여기가 좋아요. 아이고 참. 저기 여기는 왜? 내가 왜 말해야 합니까? 나는 이 동네의 인민반장이에요. 약혼녀입니다. 북한 억양도 완벽히 구사하며 역시나 전작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변신합니다. 무슨 일들이시니? 아까 다 봤습니다. 설마 우리 정혁 동지가 그럴 줄은 난 몰랐어. 이럴 때는 탈맥을 해야 해. 저기 탈맥이 뭐예요? 탈피 명태랑 맥주죠. 찰떡궁합. 다들 쭉 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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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요. 여러분이 본 그 여성은 정략 결혼 그런 거. 기름 삼숙 동무는 너무 사랑하는데 운명의 벽이 높네요. 김선영 배우의 실제 주량은 소주 다섯 병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팔자를 끼고 나? 아우 똑바로 걸 아이고 아이고. 숙이 언제든지 부르라. 야! 헤어지라! 이 취향고가? 대장국 빼면 뭐 먹고 있어? 그냥 늙은 너구리 새끼지. 끌고 가라! 빨리 끌고 가라! 저희 그때 왕싸가 십니다. 눈물을 쏙 빼주었습니다. 여기 인민반장이 있다고 하던데. 난데? 아, 나는 여기 살림 집 하나를 구할까 해서 말이지. 안 돼가는데? 그러고 말이 왜 이렇게 짧아? 그만하고 가자요. 놔보라. 안 잡았어. 왜 이렇게 시끄럽네? 누구야 또? 나는 대조아 안사람 대오만. 귀한 분을 이런 길바닥에서 뵙습니다. 살림집이 왜 필요한지나 말하라요. 신혼집을 구하러 왔지요. 아, 참. 이런 게 무겁게 특별히 하나 더. 여기가 내가 아주 잘합니다. 네. 네. 택스시설들이 도보로다 5분. 감사합니다. 아, 두 개를 받았구나 야. 그녀의 연기를 본 탈북자는 군관 안에 정석이라고 말합니다. 다들 시험지들 좀 내놔.
내놔보라. 나 다 맞았다. 빨리 내놔보라. 뭐 부끄러울 텐데. 너 또 꼴지가! 야 새끼를 진짜! 긴데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갔다가 그 불똥 튀고 싶어기래? 위험하긴 하디요. 다들 잘 들으라. 지금 보위부에서 아주 쌍심지들을 키고 있다고. 길이니까 알아서들 처신하라. 예. 예. 영애 동지. 여긴 왜 온 거야? 이곳 좀 두시라고. 이거 됐어. 어, 급들도 없구나. 길에 앞날을 도모하지. 가라! 가라! 영애 동지! 집에 저 장작이 떨어졌을 것 같아서 뜨끈뜨끈해야 말들을 더럽게 안 듣는 거. 이 드라마로 2020년 제56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여자 조연상을 수상합니다. 나 어때? 아주 딱 적당히 예의와 감각을 갖춘 그런 차림으로 손색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말했지. 오늘은 걱정 마시라요. 내가 오늘 또 술을 먹고 허술을 한다면 반드시 빡빡이가 돼가시오. 마침 내가 가지고 온 샴판과 아주 잘 어울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빨개진 얼굴, 잔뜩 풀린 눈과 점점 커지는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야 이거 우물 같습니다 이거. 아유. 우리는 한 몸인 걸로. 야 야. 사장 동지는 회사도 다 엎어진 마당에. 어, 왜 이럽니까? 왜 이러네? 또 뭐 남아 쓰레기인 거네? 아이 맞잖아 맞봐라. 또 많이 먹었습니다. 스탑. 방금 했던 말 다시 해보시라요. 응. 나 말정해? 아니 아니 그 전에 맞바람? 아,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내가 누구지요? 밀라 진짜 빡빡이가 대시 같습니까? 응. 아이고 진 밀가시오? 오상광 빌라에서는 의사 이만정을 연기합니다. 언니! 어머 만정아! 우리 의사 선생님! 애우기 집에 너 언니 생일 때문에 왔구나. 그럼 언니 생일 때문에 왔지. 언니 들었네. 언니. 들어가 있어. 여기 나 뭐 좀 사러. 응? 들어가 있어? 응. 그럼 들어. 그럼 일단 언니 갔다 아니야. 와. 들어가 들어가. 언니! 그녀는 작품이 재미있으면 웬만하면 다 한다고 합니다. 제주도 병원에서 갑자기 그만두신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에. 오! 이모님! 아, 성대에 무리가 좀 온 거. 안물, 안궁. 아, 이모님. 누가 보면 진짜 내가 이모인 줄 알겠네. 그냥 술이나 마시자니까. 야, 댄스가 있어야지. 삼촌, 너무 멋있다. 아, 어떠셨어요, 이모님? 그리고 너무 좋았어. 야, 우리 이모님한테 스페셜 안주 좀 그냥 확확 내와라. 금방 준비해볼게요. 어, 자꾸 나한테 이모라고 그래 진짜 짜증나게. 내가 엄마라고 그러지 왜? 어, 이모님. 아니 누구랑 싸웠어요? 아니 그 사람 안 죽었어요? 가라고. 야! 인교진의 애드리브가 좋아서 연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승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이제는 그만. 두 병의 맥주가 필요합니다. 개별 좀 사주세요. 야! 너 방 빼! 이모님이 무슨 권리로? 내가 진짜! 이모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지? 못 부르겠는 거 같아? 네, 거기 지구대죠? 맨 술 취한 개, 개... 전 지금 집으로 갈 겁니다. I'm fine. 놀랬잖니? 잡아라. 아, 됐거든. 안 됐거든? 웃지 말아요. 어우, 술 냄새. 아, 나 술 못 먹어, 이제 술! 알죠? 나 진짜로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지? 내가 가지고 우품을 해봐. 당신은 이거야. 이모님 괜찮아요? 내가 뭐 좀 도와줘요? 이럽지 않니? 내일부터 빼자 내일부터. 허! 어구 의외는 밖에 없어. 쳤다만 살라. 그렇게 그랬는데 뭐 수할 거야 진짜. 내가 오늘 가만 안 들었어. 내려가. 내려가라고! 이 새끼가 진짜. 야, 말을 안 듣는다. 악취라고 이씨! 악취라고 이씨! 뭐니? 특유의 능청스러움으로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냅니다. 그 공사 빨리 끝낼게요. 주무세요. 굿나잇. 아 근데 나는 이렇게 뻥 뚫린 데서 자면
아우 이모님이 더 무섭지 않니? 어? 왜 이래요? 안 무섭지 않니? 이 드라마로 KBS 연기 대상에서 장편 드라마 부분 여자 조연상을 수상합니다. 저 아저씨 꼭 나 화장실 갈 때 깨더라. 어머. 1타 스캔들에서는 수아임당 조수희를 연기합니다. 딱 보니까 선지도 그냥 평탄 것 같고 잘하면 나 육모 1등일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좋아서. 근데 수아야 배드뉴스가 하나 있는데. 괜찮아. 앞자리 못 맡았어 오늘. 아 엄마 미쳤어? 아... 아니 퍼펙트 때 미친 거 아니야? 최철 빼오려고 계속했는데 꼼짝도 안 하잖아? 지금 작정하고 등록일 붙인 거야? 여기요. 좀 그만해 자기 내일 못 일어나. 응? 최철 쌤한테 올인할 거야. 영어도 고민인데 양쪽 다 붙이라 할까? 그러니까. 아니 나도 그냥 알바를 쓸까? 말 좀 들어. 아유 씨. 추천이. 아 씨 소리 안 깨. 나 미치겠어. 그러게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 어쨌건 아 뭐 왜 저랬나 몰라. 언어표 배부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주부를 표현하기 위해 앞머리에 살짝 웨이브를 넣었다고 합니다. 다들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희야 감사하죠. 빈손으로 오기신 뭐해가지고. 아 너무 맛있겠다. 아 제가 나가볼게요. 싹싹하면서도 시원시원해야죠. 그런 성격 아니어도 그런 척 해야지. 둥글러면은 뒷부리지 시작하니까 딱 오시네. 아 그러셨어요? 국어 콘텐츠가 부실한 거 아닌가? 늦게 와서 와이고 말 많다. 왜 그 사건 있잖아. 학원가에 뺑뺑이 돌던 여학생 자살하고 그 동생이 엄마 밀어 죽이고. 무죄 확정된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 무지하고 위험한 겁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거야 뭐야? 왜 웃어? 사회생활도 안 하는 분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웃겨서요. 야, 나보다 한 살 어리지? 나 반말 깔게. 네가 뭔데 날 무시하니? 나 수아임당이야. 어? 너 지금 계속 나 무시 가는 거지? 야! 이 장면을 본 감독과 스태프들은 무서웠다고 합니다. 엄마, 아무래도 이선재가 남의이한테 올페어 관자를 주는 것 같아. 진짜? 애가 개념이 없네. 짜증나. 치우쌤 쳐다. 어디 어디? 번호도 맞고. 어 그러네. 우리 동네 쪽에 왜 왔지? 치우쌤 맞네. 근데 여기서 왜 내려? 이상하네. 수환이 아니야? 어디 뭐 하는 거야? 어머 어떻게? 얘 그게 지금 무슨? 아니 수환 엄마가 선생님을 보고 있다고요. 지금 도시락 사러 왔다가 화탕 치고 가는 것처럼. 어 가게 문이 벌써 닫았네. 어 지실장 내가 다시 전화 올게. 가게 문 닫힌 거 모르고 왔나 봐. 치우쌤도 남의인의 반찬 먹나 봐. 의외로 음식 취향이 소박하다. 나도 자기한테 가고 싶지. 어 나중에 보자고. 왔어 딸. 자기야 사업하면서 흥신소 그런 데 가끔 쓰지. 뭐 그런 것도 해주나? 미행 같은 거? 흥신소는 왜? 필요한 데 있어서 잠깐 번호 좀 줘봐 지금. 확실한 거죠? 지금 사진부터 전송해주세요. 실제로 그녀는 전도연의 팬이었고 설마 했다 진짜. 리딩을 할 때 전도연을 훔쳐보다가 대사의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답니다. 아 진짜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제가 책임질게요. 저 백이동 동대표. 그래도 이게 이렇게 막 가스톱? 이거 뭐 세상에 맞네. 어머 다음날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날도 왔네. 반찬도 싸다 날랐나 봐. 이제 설명이 된다. 회인 과일을 따로 해줄 리가 없는 최채율이 따로 봐준 건지.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가는 수밖에. 아무리 애가 중요해도 그렇지. 얘 수아임당을 물러봤지. 회를 거듭할수록 조수희 그 자체가 돼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각인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임당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됐네요. 그 집 딸한테 개인 과외를 해주고 있다는 일타 강사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몸까지 던진 그분께 묻고 싶네요. 이것이 진정한 우정일까요? 초반 4%로 시작한 드라마는 마지막 회에서 17%를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진짜 심하네.
나 그냥 본대로 쓴 것 뿐인데. 그 집 드나든 거 사실이잖아. 도시락 배달해주러 간 겁니다. 그걸 누가 믿니 이 상황에서? 비켜. 아니, 아, 비키라고. 잠깐. 아, 사람들 다 뭐라고? 채취할 인간 바로 드롭했잖아. 학원도 아주 난리래요. 환불해달라고. 근데 언니, 혜희 엄마한테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안 가? 응? 올케어반 엄마들 모임이잖아.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아직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원장인 송준호 접촉 중에. 근데 언니는 진짜 혜희 엄마한테 사과 안 해? 내가 있잖아 반찬 좀 사러 가고 싶은데 좀. 그러니까 자기 가라고! 내가 오늘 진짜 제대로 쏠게. 어 왔어? 수아임당으로 예약했어요. 이쪽으로. 언니! 니들 뭐하니? 연기가 아닌 그냥 그 캐릭터 그 자체 실존 인물로 변신하는 배우 김선영. 그녀는 24시간 늘 연기 생각을 하며 연기밖에 모르고 연기밖에 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임신 중에도 임신부 역할을 맡아 두 달 동안 연극 무대에 섰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좋은 연기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